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이 생생 해박하시는 천을 소개받고 저희가 무릎과 허리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혹시 이 몸이 안 좋은 분한테 이거 권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너무 좋아졌다고 놀래하시더라고요.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생생 해박하시는 천. 유튜브 충북맥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경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충북메이커스 신문의 유튜브 방송이죠. 충북메이커스TV를 통해서 내년 6.1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들에게 미래 교육의 비전이라든지 또는 충북 교육의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다가 그렇다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행복교육이 실패했다라는 후보군 교육감 후보군들의 주장대로라면 과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타결성 교육이나 또는 수월성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1 충북교육감 선거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담긴 행복씨앗학교는 기초학력 부실과 성적하향 평준화를 불러온 실패한 교육정책이고 특정 교원단체에 편중된 잘못된 인사행정은 많은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심해전 일례로 개방형 교장 공무제는 일반 교원들이 부족한 전문성을 갖춘 교원 자격 소지자에게 한정된 자리이어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특정 교원단체의 일반 교사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면서 대다수 경력직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 영상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오늘 행복하다고 내일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행복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희망과 미래를 담보해주는 교육이어야 되는데 행복씨앗학교는 진정한 행복의 학교가 아닙니다. 시험 안 보고 노는 것만이 행복입니까? 그저 지금 행복하다고 지금 즐겁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미래를 열어주는 내일의 행복을 심어줄 수 있는 참된 행복학교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행복씨앗학교는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을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구석구석이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해야지 됩니다. 학부모들이 참여해야지 됩니다. 보건소가 학교에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센터가 개입해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학교는 하나의 섬처럼 그 중에 돈 주어서 몇몇 기관들이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지만 참다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실험실도 내주고 강당도 빌려주고 운동장도 내줘야 됩니다. 지역사회는 학교에 기여를 해야지 됩니다. 때로는 학생들을 위해 도와야지 되고 학교의 모든 행사를 위해서 도와야지 되고 학생들의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에 저는 실패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는 인사행정의 불공정성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좌절하게 하는 건 인사의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원래 초빙교장은 교장이 되기 어려운 영역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벽지를 갈 수도 없고 다른 점수를 따기도 어려워서 교장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성실하고 한생을 그렇게 아이들 교육에 바친 그분들에게 교장을 주고자 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논공행상이라는 선거를 위한 교장 일부 교원단체에서 주는 이런 것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곳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절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한 분이 교장이 되면 어느 누구는 교감도 되고 부장도 되고 해야 될 텐데 어느 날 교사가 그런 경력 전혀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된다고 하는 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저 희망을 상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장이라고 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단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보람과 그래도 교직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성공감을 교장으로 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뭐 이것 외에도 다른 인사행정의 불공정성은 뭐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둘째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학교 풍토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학교의 교실이 교실답지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체제가 돼야지 됩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지 됩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의 교실은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과거처럼 존중해 하지 않습니다. 한둘이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성적인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우리의 교육은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교육감의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실의 문제, 교육의 풍토의 문제, 바로잡아야 될 두 번째 저는 과제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기초학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금년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결과가 금년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미 우리 교육감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이 저는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가 이것은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교의 책무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고 이 성적은 학부모에게 본인에게 지역사회에도 알려야 됩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하면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지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의 책무성입니다. 이걸 게을리하고 이걸 비밀리에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우리의 교육이라고 보면 저는 우리의 교육의 학교의 책무성, 기초학력 미달자의 양상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에 그는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풍토와 실력과 특기정성 교육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편적 수월성 교육의 실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인의 능력을 균등히 하는 게 우리의 교육입니다.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못하는 애들은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은 노래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은 체육을 잘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아이들 보면 학교 공부보다 차라리 중학교 때 이미 그들에게는 전공으로 들어가서 탁구를 공부한다든지 때로는 양궁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직한 보편적 수월성 교육. 모든 아이들을 다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지 이걸 그냥 평균인으로 기르는 건 옳지 못합니다.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다 똑같이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육을 시킨다? 옳지 않습니다. 네. 행복씨앗 학교는 일종의 실험학교입니다. 네. 1, 2년 길어도 2, 3년하고 끝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전 학교를 행복씨앗 학교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가 반대하고 학생들이 반대합니다. 충북에서도 제천 지역 행복씨앗 학교를 하려고 했다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모두 반대해서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행복씨앗 학교, 이건 실패한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전 학교를 보편화했어야지 됩니다. 김진균 청주 복명중학교장도 행복씨앗 학교가 일종의 특혜처럼 여기지는 시각도 있었고 성공한 교육 정책이었다면 벌써 전학년 전학교로 확대돼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만 봐도 실패한 교육 시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원도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부 학생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 소외된 학생들을 학교 교육에서 잡아줘야 된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처럼 그것을 교육원으로 만들어서 3개월, 6개월, 1년 코스 아니면 더 필요한 학생은 더 2년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 줄 수가 없으니까는 청해단을 보낸다, 뭐 교육청 위센터를 보낸다, 또 일반 상담센터를 보내는데 거기에서는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단발성으로 끝내고 뭐 10회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3개월 코스라든가 6개월 코스를 함으로써 되고 길게는 1년 정도면 웬만한 학생들은 그런 상담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웬만한 학생들 일반 학생과 통합학급에서 운영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학교보다는 어떤 교육원으로서 운영을 해서 충청북도에 그와 똑같은 다양한 아니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가요 거기를. 왜냐하면 부모가 책임감을 갖고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는 방치해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의 학생들이 케어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청명교육원을 보낸다 그럼 3학년이면 거기 정원수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오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이 학생은 우리가 이제 뭐 학교 생활 뭐 이렇게 학교 뭐 폭력 뭐 선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학교 생활위원회에서 이 학생이 자살 증후군이 있다 아니면 학교 부정이다 그러면 얘 맞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 그래도 제일 낫거든. 김 교장은 초등 돌봄 교육의 중복 투자, 중학생 자유학년제, 고교 학점제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학부모들과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 바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김진균 청주 공명중학교장 영상 인터뷰 내용입니다. 초중고 학교 급별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학교 구성원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들로 이제 제가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경우 돌봄 교실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초등 돌봄 교실은 돌봄 전담사 확보 문제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와의 업무 중복 문제, 그리고 돌봄 전담사 관리 문제, 그리고 교사와의 업무 협조, 그리고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에 대한 저희 생각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중학교는 자유학년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2018년도부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년제는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 실습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은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학력은 점점 저하되고 있고 또 토론과 실습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과 실습 위주의 수업을 1년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 탄생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로 체험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장 견학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진로 체험 교육마저도 연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 진로 탐색 교육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어떠한 방법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길러 미래 인재로 성장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고교 학점제 문제입니다. 현재는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도기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도기라 하여도 너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학점제가 시행되면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학점제는 교사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고등학교라는 체제는 맞지 않는 제도로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학교급별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래서 충북 교육을 주도할 교육감은 그런 현장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백년대계인 교육을 실험학교로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교장은 이제 특기적성을 바탕으로 한 타월성 교육만이 미래 교육이라며 올림픽 꿈나무처럼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되지 말하는 법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진균 청주 공명중학교장 영상 인터뷰 내용입니다. 물론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그 학생들은 지나가면 그 다른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 환경이 획일화된 교육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고 또 1교사가 다교과를 맡음으로써 어떤 수업에 부실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하지 않고 더군다나 교육부에서도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교육부에서도 당장 당겨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육부에서도 당장 시행하지 못하고 5년, 6년을 준비기간을 거치는 것은 지금 고쳐야 될 학교에서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그것도 빠르다고 학교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학생들이 그 받은 그 피해를 그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정책자들은 자기들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 충북 교육을 보면 학력 저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고등학교 배정에서 우수 학생들의 특정 학교 쏠림 방지와 성적을 평준화한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4단계로 강제 배정하였습니다. 서울대 합격이 학력의 척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2020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행복시앗학교 운영 문제입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
예산과 인사의 특혜를 주고 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의도되고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교육 정책은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사 전횡으로 교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육자들이 특정 집단에 줄서기를 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올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어려운 것이 교육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충북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픽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최고의 그 성적을 발휘할 수 있었던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체육교과 분야에서 자기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월성과 탁월성을 비교할 때 수월성은 지금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탁월성이라는 말이 맞다. 탁월성은 각자의 능력을 스스로 발현할 수 있기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네, 그래서 저는 탁월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에 대해 김병호 충북교육감은 고교 평준화가 성적 하향 평준화를 불러왔고 행복시작 학교가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을 불러왔다는 한간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음해라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뭐 행복시작 학교가 학력이 떨어졌다. 또 뭐 고교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 됐다. 이건 다 구시대적인 어떤 선입견이나 프레임에 갇혀서 예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데이터는 전혀 그 반대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행복시안 학교가 결코 학력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행복시안 학교가 행복시안 학교를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행복시안 학교에서 사실은 성적도 올랐고 다른 모든 부분도 성장했다. 이렇게 이거는 이미 실증 데이터가 입증된 것이고요. 다른 시도에서 혹시 행복시의 학교가 약간 퇴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충북의 행복시의 학교는 그야말로 만개하고 있다. 그런 부작용이나 역효과는 거의 없다. 전국적인 모범이다. 이렇게 단언 드릴 수 있고요. 김교육감은 행복교육은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기초체력처럼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실력배양과 특기적성교육을 모두 살려주는 미래교육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교육의 중요성도 미래교육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에 인사드리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충북교육감의 영상 인터뷰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뭐 학력이 올랐네 안 올랐네 성적이 떨어졌네 안 떨어졌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학력보다 더 중요한 미래 핵심 역량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절로 잘해지는 보약 효과가 이렇게 우러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 21세기 핵심 역량도 사실은 뭐 기초학력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학력이 마치 운동선수의 기초체력만큼이나 핵심 역량을 기르는데도 바탕이 되기 때문에 행복시안 학교도 당연히 맞춤형 기본교육으로 학력을 기초 기본학력을 길러주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 역량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일부 정교조 교사들이나 교원단체들에서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선 당장 시설이나 선생님들이 준비 정도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이긴 합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는 이것을 이미 교육과정에 담아서 확정 고시되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미룰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 25년도 될 때까지는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 준비를 해나가면서 이것을 저희는 좀 앞서 시행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먼저 아이들에게 유리한 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25년도가 되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준비된 곳에서 준비된 선생님들에 의해서 현재 2015 교육과정의 덤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덤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할만한 것이냐 많은 것이냐, 당연히 하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유리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의 당장 아이들의 입시에도 나중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아이들이 대학 입학 전형 자료를 쓸 것이 뭐 스펙이나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점점 더 교육과정 활동으로 제한을 하고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교육과정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덤으로 이루어지는 선도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그 교과서 해부 특기사항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유리한 전형자료로 대입전형에도 또는 취업에도 무기가 됩니다. 이 무기는 준비된 선생님들에 의해서 미리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선생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이거는 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러한 곳에 공감대를 이루어서 교원단체들에서도 적극 나서주기를 호소드리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